만들 거는 여기 파스타로 진짜 예쁘게 생긴 파스타가 있어요. 이렇게 색깔이랑 모양이랑 여러 가지 있는 거. 이거 예뻐서 샀거든요. 이거 있고, 그건 뭐예요? I don't know. 이거는 페스토. 페스토. 이거 원래는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거 보자마자 이게 Mom, cheese. cheese. 네, olives. olives. 원래 페스토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보고서 유혹에 넘어가 버려가지고 사버렸어요. 다음에는 좀 fresh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은 우선 이걸로. 그래서 이거는 구독자님이 저번에 한번 말씀해 주셨어요. 페스토로 파스타 샐러드 얘기해 주셔가지고 요즘 같이 진짜 더울 때는 이거 먹으면 딱이잖아요. 그래서 준비하게 됐어요. 간단하고 또 맛도 있고. 그래서 지금부터 만들어 볼게요. 요거 한번 요런 모양도 있고 요런 모양 색깔도 가지가지 요런 식으로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예쁘게 생겨서 진짜 샀어요. 이거 파스타 샐러드 만들 때는 파스타는 원래 만들라고 하는 거에 1분 정도는 더 삶아질 거예요. 아니면 좀 딱딱하더라고요. 여기 토마토가 있는데 뒤에 좀잘 익은 애들 있거든요. 요거도 따가지고 같이 먹으려고요. 이렇게 세 개. 안 익은 애들도 있고. 무슨 일이야? 어노노. 왜 그렇게 됐지? 그거 못 먹어. No. 못 먹는 거야, 그거는. 아, 고추를 갖다가 제일 클 때까지 기다린다 그랬잖아. 근데 어떻게 된 거지? 빨간색 있네? 얘는 다안 컸는데 왜 빨간색이 된 걸까요? 빨간색도 있네? 토마토? 얘도 끝에가 좀 빨간색으로 변하는데 왜 그러지? 그리고 이거 초토화된 호박인데요. 자라긴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만큼 자랄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자라기는 자라더라고요. 호박이.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정글 같아가지고 찾기도 힘든데 여기 보면 피망도 여기 조그만 거 하나 있어요. 그리고 여기 할라피뇨. 왕건이 할라피뇨. 얘도 얼른 따서 먹어야 될 것 같아. 파스타 샐러드에 넣으려고 했는데 작은 꼬마가 자기 먹겠다고 해가지고 양보하겠습니다. Inside this. 여기 먹어. 토마토.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어야 돼. 토마토는 반 잘라줄게요. 토마토 먼저 담아줄게요. 요것도 사이즈가 좀 커서 반으로 잘라줄게요. 치즈도 그리고 올리브도 넣어줄게요. 이렇게 해서 파스타도 다 삶아줬어요. 이건 찬물에다 헹궈줬어요. 그리고 물다 빼고 이것도 여기다가 이제 페스토 넣어줄게요. 그리고 마요네즈. 여기 마요네즈도 조금 넣어줄게요. 전 파스타, 아니, 페스토 한 스푼 더 넣어줄게요. 큰 꼬마 거는 토마토 없는 걸로. 작은 꼬마 거는 토마토 많이. 그래서 요거, 어제 가족들 다 파스타 샐러드 주고 요만큼 남았었거든요. 남편이 많이 먹었어요. 근데 원래 이거 다음날 더 맛있잖아요. 그래서 요것만 먹기는 좀 아쉽고 그래서 요거랑, 그 다음에 스테이크 구워서 아침부터 먹은 스테이크. 스테이크 구워가지고 거하게 아침 먹어볼게요. 스테이크 구워볼게요. 잠깐만 할게요. 스테이크는 구워왔고요. 옆에다가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지금 여기 호박에 가려져가지고 파슬리가 이렇게 가려져 있긴 한데 이것도 먹어야 되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데코로 조금 따가지고 올려줄게요. 대충 찢어서 이렇게 해서 스테이크하고 페스토 파스타 샐러드하고 아침으로 맛있게 먹어볼게요.
고기 먼저 한번. 파스타 샐러드도. 안녕하세요. 물 한번 마시고. 어제 남편이랑 애들이 먹었고요. 저는 어제 참았거든요. 그리고 오늘 먹는데 원래 이런 거는 원래 만들고 나서 바로 먹는 것보다 냉장고에 좀 집어넣었다가 넣어야지 맛있거든요. 골라 먹는 재미가 있어. 그리고 아침부터 스테이크. 그때 고기 덩어리를 사가지고 아직도 많이 남았거든요. 이따가 또 아들하고 남편도 먹을 거 넉넉하게 많이 있어요. 엄마랑 진짜 스테이크 올려가지고. 저는 또 스테이크랑 홀스베리쉬 요거랑 같이 먹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이 파스타 샐러드는 페스토를 직접 만들었으면 더 맛있었을 것 같아요. 이것도 구독자님께서 추천해 주신 건데 만들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간단하고 요즘같이 더울 이럴 때 먹기 진짜 딱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마요네즈 넣었는데 마요네즈 안 넣으셔도 돼요. 많이 넣을 거면 전 좀 많이 넣었어요. 근데 한 스푼 이렇게 조금만. 두서원 갔다가 수영장 가야 되거든요. 너무 바빠가지고 급하게 막 만들었어요. 먹고 저한테 한 10분 정도 남아있어요 지금. 소스랑 먹는 거 진짜 맛있어. 맛있게 잘 구워졌어요. 아침 거하게 샌드위치 먹고 싶은 샌드위치 제가 소세지, 에그, 치즈 만들어줬거든요. 근데 엄마 이따가 스테이크 먹는다고 했더니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아침부터 고기 너무 잘 들어가는데요. 제가 원래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 페스케테리안이었어요. 페스케테리안이 베지테리안이랑 비슷한데 고기는 안 먹는데 생선은 먹는 거예요. 생선이랑 해산물 종류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남편 만나기 바로 직전까지 한 3년 했었거든요. 근데 남편 만나고 나서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그게 딱 깨지고 고기를 먹었어요. 아직도 기억나요. 데이트하던 날 고깃집은 아니고 레스토랑에 갔는데 이제 고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떻게 하다가 뭐 얘기하다가 그냥 한번 먹어볼까? 이렇게 해서 먹었거든요. 근데 너무 오랜만에 먹는 거라서 먹으면 막 몸에서 반응할 것 같은 거예요. 아플 것 같고. 근데 먹었는데 너무 맛있고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또 자연스럽게 또 먹기 시작했죠. 고기 먹을래 오빠? You can save it for me. 오케이. 웬일로 고기를 받아요. 먹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침으로 남편 베이글 싸줄 거거든요. 베이글 여기 에브리띵 베이글. 저희 집은 요거 다들 좋아해서 작은 거만 빼고 그래서 요거로 항상 사거든요. 이거에다가 크림치즈 바를 건데 그냥 크림치즈 아니고 락스 크림치즈. 여기 훈제 연어 있거든요. 그래서 훈제 연어 해가지고 같이 쌀 거예요. 이거는 저랑 남편이랑 둘 다 아침에 되게 좋아하는 메뉴거든요. 또 이게 아침이잖아요. 근데 너무 아침이 좀 약간 헤비하니까 점심은 조금 양이 좀 작은 거 뭘 쌀까 생각하다가 이번에 샘스클럽 가서 이거 샀거든요. 저는 이거 진짜 좋아해요. 이거 노메인인데 냉동으로 나온 건데 진짜 냉동으로 나온 거 치고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이거는 고기는 넣고 야채만 있는 건데 저희가 가끔 고기 넣기도 하거든요. 소고기 볶아가지고 같이 넣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요거 하나만. 원래는 두 개씩 싸고 하는데 아침 먹으니까 요거 하나 점심으로 싸줄 거예요. 이렇게 점심은 진짜 초스피드로 완성. 베이글도 맛있게 구워왔어요. 여기다가 크림치즈 먼저 발라줄게요. 저랑 남편은 원래 크림치즈도 이런 일반 크림치즈 말고 베지 크림치즈라고 야채 들어간 거
그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애들이 안 좋아해서 잘안 사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파랑 뭐 이런 거막 송송 조금 잘게 썰어가지고 조금만 넣어도 진짜 맛있는데. 그게 넣은 거랑 안 넣은 거랑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은근히. 저희 남편은 맨날 양쪽으로 같이 크림치즈 발라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반대쪽에는 살짝만. 훈제 연어를 위에다가 이거 사 먹으면 훈제 연어 그렇게 많이 안 넣어주거든 안 넣어주거든요. 집에서 만들 때 장점. 락스 베이글 완성이에요. 이렇게 해서 남편 점심 싸기 끝. 모든 것이
오밤중에 오랜만에 맥주를 한번 마셔보려고요. 제가 IPA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두 개 아버님이 먹는 거 맥주 있는데 이 중에서 조금 더 안 센 걸로. You stop the movie for me? 아버님이 지금 영화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옆에서 껴가지고 한번 오랜만에 저녁에 맥주를 마셔보려고요. 7.5%나 되는데 너무 센데. It's a 7.5. 이거는 7.1%. 요 요상하게 할로윈처럼 생긴 요 아이를 한번 먹어야 되겠어. 근데 이거 너무 센데? 아, 이거 어떡하지? It's too strong for me. Is there the peach one still? If you want to drink, you want to make something with tequila. Tequila? Like what? Tequila and mango juice. 아버지 말로는 이게 너무 쎄 것 같으면 이 데킬라 요거를 먹으라는데 이게 더 쎈 거 아니야 이거? 아버님이 거의 먹고 요만큼 남았거든요 지금. 근데 몇 프로야 이거는? 40% 래요 이거. 이거 그러면 얼음을 해가지고 아주 살짝 연하게 해서 한번 먹어볼까? 요거 망고 줄 수 있거든요. 바텐더도 아니고 오늘 무슨 여기다가 요 데킬라 이건 아주 조금만 아주 조금 망고 주스? 아 근데 이거 조금 넣었는데도 냄새가. 이거는 그냥 탄산수예요. 탄산수도 이렇게 해서 이것도 셀까 어쩔까 모르겠는데 셀레나? 이건 오밤중에 갑자기 술이 땡겨가지고 달달하고 맛있어요. 이거 마시고 취하는 거 아닌가? 아버님 지금 영화 보고 있는데 거기 옆에 가서 저도 살짝 가서 껴서 한번 영화를 보려고 합니다. 이거 가져가서 한 장 가져가서 Oh, I really want dry squid right now. So rude. Hello. 오늘 저녁으로 만들 거는 stuffed pepper라는 건데요. 여기 이렇게 피망이 있어요. 네, 노란색, 빨간색, 주황색. 이거는 코스트코에 샀나? 아무튼 6개가 있었는데 코스트코에서 채소를 사면 문제가 항상 너무 많아가지고 다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3개가 남았는데 어떻게 먹을까 하다가 아 그럼 stuffed peppers 만들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로 오늘 저녁을 만들어요. 약간 지금 짜글짜글해져가지고 얼른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럴 때 만들기 좋은 레시피 같아요. 그래서 들어가는 거는 되게 간단하고 솔직히 만드는 것도 진짜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뭐라 그러지? 캐비지 롤 같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토마토 소스 들어가고 고기 들어가고 그리고 밥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만드는 건데 여기 밥도 조금 있고요. 원래 토마토, 캔토마토 많이 넣었는데 저는 그냥 여기 토마토 소스 남은 게 있어서 그냥 이걸로 넣어줄 거고요. 이거는 1파운드 ground beef 간 소고기 1파운드 키로수로는 1파운드면 2.5kg인가? 아무튼 그렇고요.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지금 여기에 들어갈 건 아니고 오늘 저녁에 들어갈 건 아니고 제가 지금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먹고 있었거든요. 요게 과자예요. 스낵인데 요게 진짜 맛있어요. 저희는 진짜 좋아하거든요. 애들도 심지어 좋아하고. 근데 이게 돼지 껍데기를 튀긴 거예요. 요렇게 생겼는데 바삭하고 진짜 맛있어요. 약간 처음에 먹었을 때 이게 돼지 껍데기인지 잘 모르고 먹었었거든요. 한국에는 이런 과자 많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아무튼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런 거 못 먹어봤거든요. 한국에서는. 근데 너무 바삭하고 맛있어요, 이거. 맥주로 안주로 딱이에요, 진짜. 배고파서 이거 먹으면서 천천히 만들어 보려고요. 지금 막 큰 꼬마가 태권도 갔거든요, 아빠랑 같이. 한 시간 정도 있어요. 그래서 먹으면서 조금 먹고 몇 개 집어 먹으면서 만들어 볼게요.
여기다가 먼저 피망을 넣고 피망만 먼저 살짝 구워줄 거예요. 빨간색 올리브오일 살짝 뿌려주고요. 소금도 조금 뿌려줄게요. 그래서 이거는 오븐 화씨 425도에서 20분 구워줄게요. 이제 올리브오일 조금 넣었고요. 여기다가 저는 큰 양파 반 개 정도 넣어줄게요. 먼저 섞어줄게요. 마늘 반 스푼 정도 넣어줄게요. 이제 간 소고기 넣어줄게요. 이거는 큐민. 근데 이게 약간 그 커리 맛 나는 거거든요. 근데 애들은 안 좋아할 것 같아서 원래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넣고 저는 살짝만, 아주 살짝만 넣어줄게요. 네, 후추, 소금도 넣어주고요. 오레가노도 넣어줄게요. 이런 거 일부러 사실 필요 없고 안 사도 돼요. 있으신 분들은 그냥 넣으면 될 것 같아요. 토마토 소스, 여기다가 밥 한 컵, 그리고 체다 치즈도 한 컵 정도 해서 섞어줄게요. 뭔가 요 자체도 뭔가 치즈밥 같이 되게 맛있어 보여요, 벌써. 이렇게 해서 피망은 구워가지고 왔거든요, 이렇게. 여기 안에 살짝 물이 생겼어요. 이거는 조금 버려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피망 안에다가 밥을 갖다가 넣어줄게요. 이렇게 꾹꾹 눌러서. 피망이 그렇게 막 큰 사이즈가 아니었어가지고 혹시나 피망 작으면 6개 말고 여분으로 더 사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지금 밥이 다 들어갈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하나 좋아하는 거. 하나만 더 있었으면 진짜 딱 좋았을 것 같은데 밥을 그냥 막 올려요, 그냥. 아까우니까 이렇게 올려보겠습니다, 위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것도 425도에서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여기 치즈가 좀 녹고 약간 노릇노릇해질 때쯤 한 15분 정도 가서 구워줄게요. 지금 살짝 딴짓하다가 태워먹을 뻔했어요. 여기 어딘가에 지금 파슬리가 있거든요. 호박 때문에 가려졌는데 여기 이렇게 파슬리가 있어요. 그리고 되게 신기한 게 호박 안 자랄 줄 알았거든요. 근데 호박이 자라. 그리고 이거 초토화된 호박인데요. 자라긴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큼 자랄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자라기는 자라더라고요. 호박이 자라더라고요. 이렇게 너무 신기해요. 너무 흙도 없고 이래가지고 안 자랄 줄 알았는데 벌써 이만큼이나 자랐어요. 며칠 전에 분명히 진짜 조금 했는데 신기해요. 데코로 파슬리 조금 뿌려줄게요. 바닥으로 다 떨어지네. Brown. 이게 노란색 피망이었고 이게 주황색 피망이었거든요. 근데 똑같아요, 색깔이. I thought it was pizza. And then when I saw it, it looked like a baked potato. It was so weird. Look inside. This one's the number one though. Really? Sweetness? Mm-hmm. This is very savory. Very salty. This smells really good. It is good. Did you try or not yet? No. No? It is good. I'm convincing myself. Well, good. I hope you're convinced. You'll convince yourself even more after you take a bite. This is a giant. Try it without the pepper first. Just with the, Why? Just with the rice and meat. Why? Alright, go ahead with the pepper too. Mm-hmm. I just thought. Try with Tabasco. That was actually a lot more pepper. You had more. Did you try all the sauces? Yep. Let me try that one. They all work.
I've been looking to get rid of this, but it works with this. What kind of food is this? Italy food? I don't know. Maybe mommy knows. French food? You won't be surprised. It's Hungarian? Hungarian? Now you're telling me. Wait. Eastern European or... Czechoslovakian? Irish? Canada? Oh, I forgot to stop it and get a... I meant to stop at the gas station and get a lottery ticket. $1.5 billion today. Imagine if you won that. Maybe I might go back out to get one. Can't win if you don't play, right, buddy? Mm-mm. Just buy another house for me. And you pay for my house. If I win, you're still not getting spoiled. You're still going to learn how to do everything that you were supposed to do even if I didn't win. I probably wouldn't even let you know that I won. Huh? I probably won't even tell you that I won. Why? Why? You think about it. Why? Why would I not tell you if I won the lottery? So, do you like it? It's good. Better than you thought? Mm-hmm. I think so. This is really good. I didn't think I was going to like this. Is that good? Mm-hmm. Is $1.5 billion enough for a kids' museum? Yeah. Then buy a kids' museum. So what do you guys think? We already told you what we think. I didn't hear that. No, your video didn't hear it. You heard it. We both think it's amazing. We love it. Right, buddy? I guess. You guess? See, Dad is loving it. It's gonna say, "Oh, make the stuffed peppers again." Well, I knew you were gonna make a good one. He's gonna say, "At least he's not mentioning Sundubu." That's because this doesn't even have anything to do with Sundubu. You would just break that offer. It's not even Korean. It's not even Korean food, and it's not soup. My favorite Korean soup is Sundubu. What's Sundubu? Okay. You still don't know what Sundubu is? I forgot what Sundubu is. The spicy tofu soup. Tofu? Yeah, that Daddy likes. Guys, tofu is just stinky marshmallow. I could pass on seafood. If it's seafood, I don't really care. I don't like seafood. Wait, beef is number one, pork is number two.